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2연전 잡힌 거 보고 아, 우리 선수들 부상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한다고? 이거 괜찮나? 아, 걔네랑 붙으면 맨날 그러던데? 우리 24세 이하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 중국과의 2연전이 있었는데, 뭐첫 경기는 이겼어요. 이기긴 했는데 그때도 부상자가 나왔고 이번 경기는 지고 부상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쨌든 소속돼 있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23세 이하 그치. 팀이니까. 올림픽 대표팀에 있었을 때.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한 세 달 남았죠. 9월에 이제 시작을 예.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지 적응하는 거 저는 오케이입니다. 현지 가서 미리 이렇게 보는 거 괜찮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현지 적응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지금 사실 마지막 담금질 할 때예요. 지금 뭐 갑자기 무슨 전술을 바꿔가지고 뭐 막 새로운 얼굴 엄청 테스트하고 이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아 근데 이게 중국이 상대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A매치 2연전이 잡혔을 때 좀 걱정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 적응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다른 국가를 또 초청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잡힌 이상 별일 없었으면 좋기를 바랬거든요. 아, 네. 나 진짜 이거 미친놈들인 줄 안 게 진짜 헤딩하는데 그냥 이러고 있더만. 아, 난 그 고영준 선수 그래. 다친 것도 그 일단 PK가 안 부러진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 팔로 민 다음에 넘어진 선수에게 한 번도 뭉개는 거. 아, 나 그 나 태클하는 것도 나 그 정우영 선수 발등 부었던 그 부상 때문에 알죠? 그때 아니 그냥 그래. 부상 시키려고 태클 들어 미친놈들이. 저는 어제 이 경기를 그 스포티비에서 이제 녹화 중계를 해서 아마 채널에 틀 때 나올 수도 있고 스포티비 나우에서 아마 하이라이트가 제 경기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돌리다 보면 형철이가 이제 중계한 게 나옵니다. 어제 보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른 선수들은 꼭 친선전이 아니더라도 서로 속도가 붙어 있었을 때 아 내가 여기서 좀 이렇게 태클을 하거나 몸을 이렇게 들이밀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좀 무리한다 싶으면 좀 자제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선수들끼리. 아니면 그게 또 뭐 리그 경기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선전일 경우에는 서로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그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전 경기 때 보면은 중국 선수들 속도가 붙어있는데 자중할만 좀 약간 자제할만 한데도 그냥 갑자기 발을 뻗고 태클을 막 해요. 몸으로 막 들이밀고 내가 볼보다 선수보다 상대 선수보다 앞서지 않아서 뒤에 있는데 누가 봐도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몸으로 들이밀어가지고 반칙 부러져도 상관없다. 넘어뜨리고 넘어진 다음에도 후속 동작도 연이어서 또 경합을 거는 경우들이 1차전 경기 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2차전이 어땠냐면 시작할 때부터 약간 과열돼 있는 경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쵸? 우리 선수들도 사실 약간 좀 거친 부분이 있었고 중국 선수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전 때 이어서 너무 거칠었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 우리가 엄원상 선수 다쳤고 조용욱 선수 다쳤고 고영준 선수까지 다쳤고 또 정우영 선수 이제 발등이 좀 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저저번 주에 이제 촬영 때문에 울산 가서 엄원상 선수 오랜만에 만나고 네. 왔거든요. 친하죠. 근데 네.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선수 본인 자신감도 좀 있었고 실제로 엄원상 지금 폼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아 맞아요. 제주전 네. 제주전에 골 네. 진짜 많이 관여돼서 네. 그 경기 봤죠. 맞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부상당한 게 울산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수 개인 입장에서도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게 울산뿐만 아니라 여기 프로 주축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즌 중에 차출을 해줬는데 김기동 감독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 포항 스트레스 고영준 얼마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래. 그래. 고영준 다치는 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리고 영욱이는 지금 연령별 대표팀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100경기 최다야. 진짜요. 그래서 연령별 대표팀 지금도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아서 근데 여기 와서 또 부상을 당했다? 아 쉽지 않죠. 어깨 쪽이나 팔꿈치 쪽 이렇게 보이던데 아 너무 네. 걱정됐던 조용 선수 그리고 고영준 선수까지 포항은 갑작스럽게 진짜 대표팀 기간 이후로 엔진을 열었어요. 오히려 고영준 선수 김기동 감독이 전술 코어이자 엔진이거든요. 진짜 매번 김기동 감독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엄청 잘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K리그 팀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에게도 어쨌든 조금 너무 염려된다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1차전과 다르게 2차전은 0-1로 졌어요. 졌어 맞아. 그러니까 결과도 사실 문제 못 챙겼어. 물론 친선전이긴 하지만 개최국 기사 이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어땠는지를 보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황선홍 감독이 전방 압박을 이제 선수들에게 좀 많이 주문을 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위쪽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좀 많이 했는데 전방 압박을 하는 건 좋으나 우리가 밸런스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압박을 하는데 뒤쪽의 숫자가 너무 적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어제 백4가 이상민 선수 이제 센터백 성남FC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죠. 이상민 선수가 어제 센터백으로 나오고 파트너로도 이제 그 김태현 선수 저는 이 전술 자체가 우리가 후방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 그리고 라인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 압박을 하는데 압박에 대한 간격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압박을 했을 때 그게 쉽게 풀리면은 역습을 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좀 허용하는 느낌이 들었고 선수들이 후방에 적다 보니까 좌우를 넓게 쓰는 팀의 역습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술적으로 우리가 밸런스적으로는 우리가 좀 오히려 불안한 모습이 1, 2차전 모두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이제 공격 패턴과 관련된 문제인데 두 번째 얘기는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정우영 선수 원더골도 1차전 때 나왔고 예, 또 엄원상 선수 두 골 넣었던 과정도 이제 엄원상의 개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팀의 전술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이제 측면으로 공이 가면 3자 대형이 제일 중요해요. 3명 간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풀백이 오버래핑, 윙포워드 폭 넓게 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까지 가세해서 좌우 측면 3명 정도는 일단 최소한 숫자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수가 이동해서 4명이 될 때도 있고 그치. 반대편에 중앙 미드필더가 같이 가담을 해서 한쪽에 4명 정도의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변형 백3를 만든다고 한다면 후방에 스토퍼가 올라와서 또 4명 정도, 5명 정도의 숫자를 측면에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 우리의 경우는 일단 풀백과 윙의 연계는 많았어요. 중국이 이제 거의 5백에 가깝게 수비해서 5-4-1, 뭐 5-3-2에 가깝게 수비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이 좀 측면밖에 없었거든요. 또 이제 김봉수 선수가 주로 좌우 측면 전환을 잘해줬는데 그 패스를 받았을 때 거의 측면에 서는 선수들이 그때 딱 기회 창출을 하는 모습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풀백과 윙, 그러니까 원래 측면으로 넓게 서 있는 두 명 간의 연계는 그래도 좀 풀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중앙 미드필더들도 가세를 해서 3명 이상의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중앙 미드필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활발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중앙으로 우리가 볼도 좀 이동하고 중앙에서 패턴도 만들어지고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공격을 보면 전반에 이제 4-2-3-1로 출발을 했는데 공미에 고영준 선수가 뛰었거든요. 근데 좌우측의 그 트라이앵글 형성이 고영준이 자기 움직임에 대한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측면에 빠지지 않고서야 측면 트라이앵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고영준 개인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고영준이 뛰어도 공격적인 어떤 세부 전술이나 패턴이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고영준이 이동을 했는데 막상 선수들이 고영준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그치. 그리고 고영준이 막상 타이밍을 못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측면 쪽을 연계해가는 부분에서의 패턴이나 타이밍이 아직 조금 미완되어 있는 느낌이 강했다. 물론 이제 대표팀은 클럽팀만큼 오랫동안 조직력을 가다듬을 수 없고 그치, 멤버 변화도 단기니까. 네, 멤버 변화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력 자체가 잘 유지될 수 있다, 잘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완성되기까지는 좀 소요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나. 근데 지난번 2차전 경기는 너무 내용적으로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었고 심지어 4-1, 4-1로 후반전의 내용을 좀 바꿨거든요. 정우영과 이제 고영준이 좌우 중미로 이제 좀 더 전진하는 형태였는데 좌우 중미가 이제 갖춰지다 보니까 공격에 가세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확실히 좌우 측면의 트라이앵글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선수들이 3명씩 측면 쪽에 연계에 참여하긴 했는데 막상 그 연계 작업이 유려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 공격이 거의 대부분 크로스 위주의 좀 단조로운 형태만 반복이 되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또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우리가 선발로는 조용욱 선수를 썼고 조용욱 선수가 이제 어깨 쪽 부상을 당한 뒤로는 지금 FC 안양에 조규성 선수도 안양에서 되게 커리어가 꽃이 시작이죠. 아, 그래서 그 조규성 선수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예. 약간 조규성 선수 느낌도 나는 선수가 이제 있는데 안양에 박재용 선수입니다. 박재용 선수도 이제 최전방 공격수를 뛰었는데 박재용 본인은 경합도 하고 뭐 분주하게 움직이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전술적으로 우리가 최전방 공격수를 너무 크로스에 대한 마무리를 기대해서 이제 박스 안에만 가두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센터백을 따라 나오게 하는 등의 패턴들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결국 우리가 공격을 어떤 만들어갈 때 패턴이 좀 다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2차전 때 좀 아쉬웠고요. 세 번째는 세트피스. 그 이 세트피스는 저는 약간 대조적이기도 한 게 이번 20세 팀이 세트피스에서 기회를 되게 잘 살렸어요. 김은중 감독이지. 네. 근데 이 지금 형철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뭔가 뚜렷한 길이 없었다라는 게 이번 대표팀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로 작용을 했다. 네, 어제 제가 받아봤던 중계 자료랑 실시간으로 떴던 그 중계 자막 그 경기 중에 이제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거 띄워주잖아요. 그렇지. 뭐 다 중국어로 나와서 제가 중국어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못해요. 그래서 한자도 잘은 몰라서 좀 통계를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코너킥을 몇 번 찼는지 이거를 제가 지금 못 찾아왔는데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어제 그냥 제가 중계를 했잖아요. 진짜 많이 차긴 했어요. 근데 중국보다 우리가 셋피스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다 없던 그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셋피스를 처리한 것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좀 보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 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니까 근데 내려앉은 팀 상대로 사실
세트피스 득점이 안 나왔을 때는 이거 고전하다가 0-0 무슨 거 혹은 역습포용 해가지고 1-0 그래서 뜬금없이 뭐 16강이나 8강에서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대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세트피스가 훨씬 더 갈고 닦아서 이번 진짜 연령배 대표팀처럼 잘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 공은 날아가는데 무슨 장신 선수도 또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헤딩 따내는 거나 이런 기회도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답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대표팀이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더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20세 월드컵보다도 더 주목을 많이 받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문제가 분명히 걸려있는 대회고 선수도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우리한테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선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4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때 우리가 금메달을 어쨌든 땄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병역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진 선수들이 지금 해외 무대 그래. 굉장히 많아요. 뭐 그때 황인범, 김민재, 그래. 손흥민. 그래. 일단 이 세 명 황의조. 그래. 그리고 황의조가 그러면서 있잖아. 국대에서 갑자기 커리어도 풀리면서 잘했잖아. 그래. 우리는 또 두 대 연속으로 금메달이에요. 우리 이제 고 이광종 감독이 이끌었던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금메달이었다. 그때 이재성. 그래. 이런 선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아 우리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노려야 되는데 그 셋피스가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수비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제가 볼 때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이 선수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봉수. 네,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제주에서는 이제 김호규 선수와 이창민 선수가 빌드업에 거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두 선수 선에서 빌드업의 거의 코어가 좀 형성이 되고 김봉수 선수가 사실 제주의 리그 경기를 보면 김호규 선수와 이창민보다는 빌드업의 역할 자체가 사실 크진 않았어요. 근데 대표팀에 오니까 김봉수 선수가 혼자 탈압박도 잘하고 볼간수도 잘하고 전개 좌우전환까지 진짜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김봉수 선수가 우리 3선에 있어서 진짜 김봉수가 또 한 번 기대해볼 만한 캐릭터가 좀 되는구나. 역할이 좀 중요했다. 네, 수비 커팅도 굉장히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파트너로 있는 뛰었던 광주FC의 정우현,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죠. 정우현 선수도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곳저곳 중원에 좀 가세가 되었는데 저는 김봉수, 정우현의 3선은 좋았다. 그리고 사실 경쟁할 수 있는 3선 선수 중에 이제 권혁규 선수도 있거든요. 예, 권혁규. 예. 권혁규는 뭐 사실 너무 옛날부터 그리고 권혁규 최대 강점은 이미 군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맞아요. 김천을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 연령대에도 꽤 우수한 3선 자원들이 있다는 부분을 또 이번 중국과의 2연전에서 김봉수, 정우현 조합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 두 선수는 좀 이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시안게임까지 한 3달, 4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황선홍 감독 인터뷰 봤어요. 경기 끝나고 2연전 이거 왜 했는지. 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저는 황선홍 감독님을 제가 포항 때 너무 축구를 재밌게 봤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이후의 커리어는 당연히 아쉬운 거 알죠. 뭐 서울이나 대전이나. 그래도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린 선수들을 잘 다루고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우리 선수들만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그때 황선대원군이었다고 그래, 그래.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그때 연령별 대표팀 감독 선임됐을 때도 이번에 커리어 한 번은 마지막 반등을 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좀 응원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황선홍 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 부족한 점. 이거만큼 뭐 세트피스도 바꿔줘야 되고 전술적인 뭐 중원에서의 영향력이라던가 공격수의 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달라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황선홍 감독님한테 그냥 바라는 거. 인터뷰 선수들도 이거 동요돼요. 저희가 진짜 이거 비판이라는 스탠스고 황선홍 감독님이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네. 메달 땄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홍명보 감독 그 두고 우리가 10년 주기에서 얘기하잖아요. 2002, 2012, 2022. 작년에 K리그 우승, 그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메달, 2002년에 4강 이런 거 있는데 황선홍 감독도 이번에 잘해서 10년 주기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K리그 1, K리그 클래식 극적인 우승을 했어. 그리고 FA컵도 우승했습니다. FA컵 우승하면 그 전주성에서 우승을 했죠. 맞아요. 네, 그 승부차이 끝에 우승을 했죠. 그때 찬우형과 주원형이 MBC에서 중계를 했던. 네, 케빈 오리스가 실축하고 신화형이 엄청 잘했습니다. 그 네, 저는 직관은 아니고 집에서 중계를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더블을 했던 인물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2023년에도 좀 믿음대로 대업을 좀 달성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